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이동훈 전 대변인의 여권 회유 압박 주장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여된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전날에 바로 이것을 폭로했을 때 지금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폭로했을 때에는 우리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대표적으로 공작으로 보인다. 공작.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을 하는 날, 그때 본인에게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그래서 회유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Y를 치주면, 이 Y라는 게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보입니다. Y를 치주면 이 가짜 수산업사인 김모 씨로부터 받은 이 골프채라 뭐 향응 뭐 이런 선물을 없는 걸로 해주겠다. 없는 걸로 해주겠다. 덮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 보니까 윤석열이 뭐 비리나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쳐라 그랬는데 그런 걸 못한다 라고 하자 적극적으로 지금 본인의 언론에 대해서 본인의 이 도배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가짜 수산업자가 지금 110억 원대의 사기를 쳤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 사기를 친 사람들 명단도 있고, 또 사기 치는데 이 수산업자가 이 선물을 준 사람들, 로비를 한 사람들 명단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박영수 특검도 들어있고, 박지원 국정원장도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무성 전 의원과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야권 인사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인들, 검찰도 들어있고 경찰도 들어있고 언론인들 뭐 앵커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딱 잡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뭔가 어디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지금 이 이동훈 조선일보 이 논설위원부터 먼저 소환하고 그것도 소환하는 게 언론에 알려지고 또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동훈에 대한 이 피의사실도 슬쩍 흘려가지고 알려진 것 자체가 이게 공작 냄새가 매우 많이 난다 하는 겁니다. 공작 냄새가. 그러니까 처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 출마를 선언할 때 그때 이걸 터뜨려가지고 뭔가 방해를 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동훈 논설위원이 본인은 거기 응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자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첫날에는 어느 정도 선을 걷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 이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다 이렇게 입장을 선의한 것은 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을 하고 뭐 그 점에 바로 이 X파일이라는 걸 들고 나오고 줄리라는 걸 들고 나오고 또 장모에 대한 구속 이 그약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여권에 의한 공작성 또는 여권에 의한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는데 이걸 가만히 있으면 또 이렇게 당한다라는 이런 자체 위기감이 발로된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 아주 중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진상규명을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그야말로 이게 사건이 안 되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렇게 회유까지 들어왔는데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해서 이제 이 입장을 선회해서 이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엄벌을 요구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 총장 측 캠프는 이 이동훈 대변인의 폭로에 아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정치 공작이자 공작 정치이자 수사권을 이용한 선거개입 사법거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치 선언 당일인 6월 29일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다. 자,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력하게 역설해 왔는데 그와 반대로 이동훈의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왜 6월 29일 갑자기 공개된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뭐 이건 너무나 냄새가 많이 나는 사건이고 이게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부터 노린 것이 바로 이 이동훈 논설위원 건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동훈보다 더 많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금 박영수 특검,
포로세 1억 원이 넘는 포로세 승용차를 받았다가 갑자기 3개월 만에 그냥 이거 렌트비다 하고 돈을 줬다는 겁니다. 렌트비다. 그러니까 이 수사 이야기가 나오고 불거지니까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지금 뭐 사의를 표명했고 그래서 문제는 또 사표 수리를 제가 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것에 대한 공로를 봐준 것 아닌가, 인정해 준 것 아닌가, 보은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은 이런 비리 수사가 있으면 공무원 신문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신문은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을 받을 때는 또 수사가 진행되거나 할 때는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됩니다. 수사가 끝나고 징계 조치가 다 완료되고 난 뒤에야 사표를 수리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황운하가 울산 선거에 개입되어 있다고 할 때 경찰 신분이었지만 그래서 사표 수리가 안 됐어. 경찰 신분으로서 아주 차상 처음으로 경찰 신분으로서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됐던 그걸 바로 황운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영수는 이 사표를 수리해 줘버렸다. 그리고 문재인도 여기에 이 김태호라는 이 가짜 수산업자가 문재인의 편지라는 것도 갖고 있고 선물이라는 것도 갖고 있고 청와대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게 이 2018년 4월 11일 날짜까지 꼭 찍어가지고 뭐 아주 구체적으로 이 김누구누구라고 하면서 뭐 고맙고 평소에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쓴 걸 봐서는 그냥 가짜 사진이 편지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 정관계에 광범위한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110억 원이라고 하는 이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이 사기가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걸 지금 추측도 해봅니다. 자, 김무성 형님이 86억 원 정도의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것도 이런 박영수나 박지원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검찰, 경찰,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고 그렇게 투자를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3천억 원의 자산을 뭐 상속받았다. 오징어 잡이 배가 수십 척이 있다. 풀 빌라가 있다. 포항에 풀 빌라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막 사람들을 속였던 것인데 자 심지어 국회에서까지 와서 뭐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기 가짜 사기꾼이. 그러니까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는 과정에 뭔가 이 로비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씩 끈을 잡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씩 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드는 겁니다. 자,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공작 정치라고 믿을만 하고 의심이 가는 것은 그동안 검언유착이라고 해서 한동훈 검사장과 이 이동재 기자 연결 그뿐만 아니라 뭐 이 드루킹 사건 그것도 몰래 이랬고 댓글을 조작한 공작 아닙니까? 울산 선거 공작 아닙니까? 자, 이런 곳곳에 공작 사건. 최근에는 이 윤석열 X파일이라고 해가지고 부인에게 줄리가 뭐 있었다. 이 줄리가 과거에 누구랑 동거를 했고 또 접대부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한 정치 공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치 공작. 그래서 이 이동훈 논설위원도 공작이다. 그러니까 Y를 쳐달라는 겁니다. 윤석열을 쳐달라. 그러면 없던 걸로 하겠다. 그러면서 경찰과도 이 말이 다 됐다는 겁니다. 경찰과도 양해가 됐다. 자, 이게 무서운 사건 아닙니까? 있는 사건을 없는 걸로 경찰하고 양해가 될 수 있는 힘을 가진 세력들이 바로 이 집권 세력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울산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 선거도 없는 사건, 김기현 당시 울산 시장이 뭘 로비하거나 뭐 불법 자금을 받은 것도 없는 사건인데 거기에 비리가 있다 이래가지고 무슨 압수수색을 하고 동생을 수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보도를 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그 보도가 쫙 나가면서 지지율이 급락하게 되고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를 막 하고 하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아 저기 없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하게 되고 그때 등장하는 게 이 공권력과 언론이다. 언론과 공권력. 지금도 이 이동훈 이 논설위원회 언론 의혹들이 겁을 하고 나니까 바로 6월 29일 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언하는 날 쫙 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론과 지금 수사기관이 결탁을 해가지고 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그게 검언유착이고 지난번에 이 KBS와 MBC가 바로 이 제보자 지모 씨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MBC가 검언유착 이렇게 보도가 됐고 그 이후에 KBS가 또 검찰 내부의 간부로부터 이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래 보도했는데 그게 결국은 오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KBS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직한 사건 안에
검찰이나 또는 이 언론 내부 또는 권력 내부에 관계된 사람들이 개입돼 있다. 그게 핵심적으로 뭐 울산 사건이고 지금 이 금은유착 사건으로 드러나는 바다. 자, 이렇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이 엄명하게 규명을 하고 이거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진상 규명을 하겠다. 진상 조사도 꾸릴 태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밝히지 못하면 앞으로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어떤 공작이 얼마나 더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공작이 소리 소문 없이 이루어지는 공작들이 얼마나 많을까? 소리 소문 없이 이루어지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소리 없이 이루어지는 공작들. 그게 뭐 지금 그 원전 수사나 조국 수사를 할 때 그거 다 수사한 팀들을 가지고 검찰 개혁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지방으로 한직으로 내보내는 이거 일종의 공작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팀들을 쫙 흩어버리는 거. 세상에 이 백주대낮에 이런 과감하고 노골적으로 수사 방해를 하는 정권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무슨 짓을 할지 정말 매의 눈을 뜨고 감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